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가스 설비인데요. 가스 설비는 412, 421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가스 설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스 설비를 이렇게 보시면요, 가스 설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우리가 고압가스법하고 도시가스 사업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법 이렇게 얘기하고 고압가스법은 이제 국법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법에서 우리가 이제 그 규정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가스 설비 관리에 이제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러면 각 세대까지 이제 가스 공급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다.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네 가지를 뭐 전부 다 조건을 만족해야 설치를 안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장기 임대주택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면서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몇방미터 이하인 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몇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안할수 있고요. 요네 가지 이제 충족을 하면 돼요. 전기 사용 취사 시설이 설치된 경우. 그러니까 가스 설비가 거기까지 공사가 안돼 있고 세대까지 그리고 전기 취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 취사 시설이 설치 그 세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인덕션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밥을 해 먹거나 뭐그 요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겠죠. 그래가지고 또 뭐냐면 개별 난방으로 설치하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개별 난방으로만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스 이런 공급관을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요 사항이 이제 개정이 좀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본다면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니까 이거는 객관식으로 한 문제를 만들기에는 좀 문제 양이 적긴 한데, 그래도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어서 다섯 가지 하나만 바꾸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거 전용 면적의 50제곱몇방미터, 그리고 이런 것을 좀쓸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이렇게 주관식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겠고요. 개별 난방도 이렇게 난방에서도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고,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이제 장기 임대주택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시가스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도시가스를 보시면 우리가 도시가스는 우리가 LNG라고 그러죠. LNG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 액화석유가스가 있죠. 가스는 우리가 LPG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시가스는 우리가 주원료가 뭐예요? 주원료가 메탄이죠. 그러면 액화석유가스는 주원료가 뭐예요? 그러면 이건 프로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유량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유량 이거는 메타 제곱당 한 시간에 얼마 정도 이렇게 메타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유량을 좀 따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무게를 보시면 무게는 우리가 이제 비중으로 하는데 비중은 어떤 거 비교를 해요? 공기하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가볍다. 이거는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보기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에는 그걸 알아야 되니까 경보기를 설치할 거예요. 경보기를 그럼 이거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어디에 설치를 해야 돼요? 천정 쪽에 설치해야 되죠.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를 하면 되고 무겁다고 그러니까 아래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공기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30cm 이내에 설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시면 뭐 이건 뭐 무색무취 무미 뭐 그러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발열량은 크다. 이거는 발열량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상대적 개념이죠? 얘에 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요거는 또 그 조금 안전하다는 거죠. 폭발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래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무공이고 폭발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요거는 공기를 가벼우니까 흐트러져 버려서 좀 위험도가 떨어지는 거죠. 얘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집안이면 집안에 이렇게 아래 부분에 정체되어 있어요. 이게 모여져 있으니까 불씨 하나 떨어지면 폭발이 탁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도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22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42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가스 사업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의 정의 및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고압 있고 저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고압을 보신다면 고압은 어떤 게 고압이요? 1메가파스칼보다 우리가 크면 이상이면 1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우리가 고압이다 이렇게 보고 중압이 있고 저압이 있는데 저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0.1메가파스칼 미만이면 저압이다. 중압은 이 중간이 되겠죠. 1메가파스칼 이내이면서 0.1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중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도시가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석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좀 중요한 게 아니어서 좀 넘어가서 보시면요. 어디로 보시냐면 42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배관 및 배관 설비 박스가 딱 나오죠. 그래서 가스 사용 시설의 기술 기준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관이 있고 배관으로부터 우리가 이격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배관에 입상관이 이렇게 있어요. 입상관이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밸브죠. 밸브, 이음부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하나로 두 개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계량기가 있다면, 가스 계량기.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격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보고자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상이 있고, 이런 계량기라든지 밸브는 얼마 정도 거리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높이는 1.6에서 2m 이내. 어린애들은 손이 안 닿고, 어른은 손이 좀 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에 설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배관이 온전히 있는 것보다 여기에서 지금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량기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뭐 밸브는 열고 닫고. 그러니까 이런 배관 부위보다는 위험하잖아요. 가스가 누출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격을 시켜서 떨어쳐라. 이런 부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2m를 떨어치라는 것이 있고 2m 이격, 2m 이상 떨어치라는 게 있고 60cm 이상 떨어쳐라. 아니면 30cm 이상 이격을 시켜라. 15cm 이상 이격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m 이상은 뭐냐? 그러면 화기와는 2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425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배치 기준에서 가스 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가스 계량기와 화기는 거리를 사이 그 시설 안에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그러고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2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시면 여러분이 거기도 가스 계량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기 계량기나 이런 것들 전기 계량기는 60cm를 떨어져야 된다. 계량기 화기는 60cm, 그리고 개폐기 있어요. 이하도 60cm를 떨어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개폐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꽃이 좀 튀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떨어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기 접속기. 접속기와는 30cm, 그리고 전기 전멸기. 전멸기와도 30c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굴뚝도 30c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15cm는 우리가 더 위험한 거죠. 절연조치가 안 된 전선이에요. 된 전선은 우리가 15c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이렇게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전선이 지나갈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가스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지면에는 이제 흙으로 덮여졌는데 안으로 얼마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것은 60cm 이상 묻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거리는 우리가 60cm 이상 이렇게 묻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입상관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가스 배관에서는 우리가 주로 무슨 가스 배관은 어떤 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황색으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황색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하로 들어가면 어떤 색으로 돼요? 고압은 무슨 색이에요? 고압은 우리가 적색으로 하고 있죠. 저압배관은 뭐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색으로 하고 중압배관이 이렇게 지하에 매설을 하게 되면 되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배관이 지상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지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상에서 색을 황색으로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하겠다. 그러면 요즘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꼭 뭐 벽색하고 똑같게 이렇게 막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 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흘러가는 이 가스가 뭐냐? 그러면 LPG면 LPG. 그리고 방향을 표시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 이 가스가 흘러가는 방향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여기에서는 얼마 정도의 이 정도의 그 가스가 압력으로 흘러가고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1 메가파스칼이나 뭐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뭐 0.5면 0.5 메가파스칼의 이 압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배관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관에 이렇게 띠를 설치를 해요. 띠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칠해지겠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으로 칠해져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배관 표시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 배관의 색을 그 검은색으로 맞춰도 돼요. 요 색은 어떤 거냐? 그럼 이렇게 황색으로 이렇게 두 줄의 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간격은 몇 센치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띠의 간격은 그러면 3cm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두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두 줄로. 그리고 이 높이는 얼마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1m 정도는 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1, 2, 3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배관에 색을 그렇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래요. 42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나번호 보시면 가스 계량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1.6m에서 2m 이상의 설치를 하면 되고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개폐기와 거리는 60cm 이상 이격을 하면 된다. 그리고 굴뚝하고 우리가 전기 전멸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30cm 이상 띄우면 된다. 그리고 전선 그 절연 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전선하고는 15cm 이상 띄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입상관과 화기, 그러고 여기서 입상관과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번, 방가로 3번의 라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관을 지하에 배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가보세요. 4번.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층의 지름이 13mm 미만인 것은 1m마다 고정을 하고 13m 이상에서 33m 미만인 경우에는 2m마다 고정을 하면 되고 33mm 이상인 것은 3m 이상마다 고정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죠. 다만 호층 지름이 100m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서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4번을 보세요. 4번. 4번의 2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하죠? 지상 배관은 부식 방지 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 매설 배관은 최고 압력 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지상 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되는 것으로서 바닥 1m 높이의 폭 3cm의 황색 띠를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1m 이상 띄우고 그리고 두 줄로 이렇게 황색에 두 줄, 3cm 황색돌 두 줄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황색으로 처리를 안 해도 된다. 배관색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정화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정화기를 한번 보시면요.
정확히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압을 뭐 일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조종을 하는 정확기죠. 그래서 그 정확기 유지 관리를 지장이었고, 그 정확기 및 배관에 대해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정확기는 건축물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거기에는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조작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폭발이 된다면, 내부에 있다가 폭발이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스를 다루는 것이니까 외부에 있어야 가스 누출이 있더라도 지장을 안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29페이지로 가시면 연소기가 있어요. 연소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1번을 보시면,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연소기가 뭐예요? 타고, 가스에 이제 그 보일러 같은 게 타고 나서 그 가스가 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산소는 다 잡아먹고 나오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이제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주로.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으면 이제 그 머리가 띵해지면서 사람이 안 좋잖아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요, 가스에도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안전관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도 안전관리자가 있고, 가스에도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해라? 우리가 보시면 안전관리자는 해임이 되거나 선임이 되면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게 어디냐면 43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431페이지 안전관리자 2번에서 우리가 보시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이내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432페이지로 우선 좀 봐보세요. 그러면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박스가 보여요. 3번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인원이 있는데, 선임은 안전관리 총괄자, 그래서 일명이 있죠. 특정 가스 사용시설이어서,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월 사용 예정량이 4,0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하고, 우리가 이제 1명 이상 선임을 하면 돼요. 그런 시설에는. 그렇게 거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스 설비에, 우리가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이 이제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스 설비는 이 정도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방 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뵈실 때는 소방 설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